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같이 하나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이제 새해가 밝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장막을 넓히라 라는 이사야 54장 2절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잡고 힘차게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는데 교회 장막터를 넓히는 스타트만 운동, 이제 지역 장막터를 넓히는 4천망대 운동, 237 장막터를 넓히는 237 치유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2024년 시작되자마자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새롭게 또 멕시코의 문을 그렇게 열어주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페루 히달고 목사님을 통해서 멕시코에 사역하고 있는 5년 전부터 본부 훈련을 받아온 로이스 마르티네스 목사님, 이 목사님이 있는데 2020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스페인으로 된 이 자료들을 교회가 가져가서 현재 멕시코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함께 복음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예원교회와 함께 영적 흐름을 같이 타고 싶다라는 이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237이 성교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문을 따라서 언약 도전을 해 나가면 된다. 자, 성교, 237 성교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아무 어려울 게 없어. 이제는 각 대륙별로 그렇게 대륙장들이 있고 각 나라 팀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특별히 파키스탄과 이 멕시코 제비 온 분들은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대륙과 이 아프리카 대륙에 이 아메리카 대국의 대륙에 속해 있는 분들 다 기도하면 돼요. 다른 대륙을 뽑은 분들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죠. 기도 같이 교회가 나라를 말하고 그렇게 현장을 말할 때 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저 나라를 위해서 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교회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뭐 사람 모임입니까 이거? 또 사람 말 들으러 왔어요. 한 분도 사람 말 들어온 분 없어요. 이 추운 겨울에 이 복잡한 교통 속에서 사람 말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나 인터넷에 SNS가 발달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다고. 그럼 교회가 전하는 소식, 교회 소식이라든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들으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강단에서 말씀하시는구나. 나와 별로 나와 상관없다.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비 뽑은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특별히 내가 제비 뽑은 나라는 집중 기도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정보 기도하는 이러한 이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교회가 성교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대륙별 팀이 함께 참석하기도 하고 함께 모임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이 서로 성교적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지금 미션이라니까요. 땅 끝까지 모든 것은 만민에게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안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이 개인적인 응답 받고 축복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왜 여러분을 부르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셔서
이 지구촌에 72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이 원색적 복음을 듣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탐난 사람 여러분밖에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10만 명이 하나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주인공 의식, 부르심에 대한 이 콜링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친구가 우연히, 부모가 우연히, 아는 지인이 우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앞으로 문이 나라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운 시스템이 대륙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자 문을 다 전 세계로 열어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 없느냐, 영적 시스템이 아무리 237 나라 세계보험, 세계 성교 교회 이름까지 다 바꿔도 시스템 돼 있냐? 너 정말 진짜로 성교할 수 있는 시스템 돼 있냐? 시스템의 바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일단 믿음 있냐? 그 다음에 정말로 너희들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냐? 하나님이 속습니까? 사람도 잘 안 속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속겠냐고요? 그건 중심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잖아요. 2023년 상반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할 것이 뭐냐? 일단 국내 사역입니다. 스타트만 운동, 사천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 이 영적 역량을 집중하는 겁니다. 1만 성도가 출석이 되어진다.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지금 이 237 나라 하려고 그러면요, 교회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 힘이 있어야 237 나라를 감당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통해서? 대개구, 위원회, 그리고 그 소속된 3.1조 전도팀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고. 대교구장, 이 대교구 이 중직자들이 나오고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했다. 기록에 쫙 남았어요. 이 우리 교회 역사에도 남아있지만 오늘 이 장면이 하나님의 나라도 다 있어요. 예원교회 성교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나 개 돼지처럼 막 그냥 수천 수만 수요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렇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이 상관없다니까요. 복음 성교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관심 없어. 그 뭐 아무 관심 없어요. 어디 관심 가지냐,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명령인 영혼 구원의 성교의 방향 맞춘 교회, 그 사람, 그 현장, 바로 그곳, 그곳에 관심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디에 관심 가지겠어요? 어디에 관심 가지겠냐고. 여러분 바꿔서 하나님이 됐다고 생각하면 상상해 보세요. 어디에 관심 가지겠어요? 하나님 지구를 보면서 어디에 관심 가지겠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지구 우주가 아무리 과학자들이 떠들어도 없어요. 생명은 지구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 여기서 만들었어요. 여기밖에 없다니까.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은 자녀들이 사람이 사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 지구가 제일 아름다워요.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전부 흙덩어리, 돌덩어리예요. 전부 다. 저 해의 빛을 받은 별들이 반짝일 뿐이지 별 저 자체가 별 빛나는 게 아니에요. 해를 받은 빛을 비추는 것뿐이지 돌덩어리죠. 시커먼 돌덩어리.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우주가 뭐 수백 개 수천 개 상관없어. 여기밖에 관심 없다니까 지구. 그중에서도 지금 이 깊은 밤에 이 세계 선교하겠다고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조그만 강서구에 조그만 땅덩어리 한반도에 여기서 모여가지고 막 세계보험 하겠다고. 하나님 그거밖에 안 들려. 근데 그 자리에 앉은 여러분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아셔야 돼. 그래야 사단에 속지 않아요. 이걸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계속 속아요. 사람 말에 속고 문제 사건에 속고 세상 속에 속고 나에게 속고 나에게 속아.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고 가치없게 여기고 그래 막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건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원 공동체 전 성도가 한 가슴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영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하고, 이거 우선 돼야 돼요. 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 잔치집이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그래 돼야지 이 사역의 장막도 확 넓혀져. 이 내 장막터를 넓혀라. 누구는 뭐 안 넓히고 있습니까? 근데 왜 넓히려 합니까? 이게 모든 거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넓혀지면 넓혀지는 거고, 안 넓히면 안 되는 겁니다. 발부둥을 쳐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라.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연합. 참 표현은 부드럽죠. 근데 그 안에 외유 내강처럼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이 말은 영적으로는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결과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구에 성경 뭐라 했냐?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뭐라 그러세요? 힘써 지켜라.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은 힘써 지킬 때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원리스 유니티가 쉽지 않아요. 원리스 하나되자. 유니티 하나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절한 이 내면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올해는 특별히 청룡의 해라 해가지고 이 전국을 지금 청룡으로 도배를 하고 있었죠. 청룡으로 용이 돌을 깨우치면 비늘이 그렇게 청색으로 바뀐다. 그렇게 해가지고 청룡이라 뭔가 신비하게 만들지요. 용이 뭔 돌을 깨우칩니까? 용이 뭔 돌을 깨우쳐요? 용이 뭐예요? 사단 마귀의 상징이에요. 용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 용이 땅에 떨어져, 용이 떨어졌어요. 용이 있어요? 용 봤어요? 성경에밖에 없는데 이 시안하게 사탄이 말이요, 사탄이 용의 형태를 만들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용이 막 실물처럼 막 만들어 놨어요. 중국에는 막 용 가지고 막. 신기하지 않아요? 용이는 존재가 없어요. 그 마귀, 사탄, 성경에만 있는 사탄 마귀 대가리예요. 근데 이걸 용 만들어가지고 막 나는 사탄이다 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용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다 귀신 문화예요. 여러분 모세 때문에 용띠 하지 마세요. 예수띠야. 개띠, 뭔 개띠야? 개가 네 조상이냐? 예수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용띠, 무슨 뱀띠, 이런 데서 여러분이 예수 영접함으로 거듭나버렸어, 저는. 띠도 소용없고, 사주팔자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 다 거듭났어. 피가 무슨 입니까? 예수 보혈의 피야. 아멘. 예수으로 거듭났다니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데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용이 막 방송 미디어 SNS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분열시키고 이간시기는 영이 가득 차버리는 이런 상황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원리스를 통해서 우리는 힘찬 믿음의 진군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3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이 금요일을 상당히 기대합니다. 이 특송하는 분들 준비해가지고 미리 와 일찍 와가지고 또 준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뭐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성도도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소문났어요. 해외에서도
예원교회가 뭐 하면 만 프로들 갔다가 프로들 갔다. 뭐 이렇게 막 공연하는 거 보고 막 이런 거 뭐 특별 대회 때 뭐 대륙별 이거 할 때도 막 난리 났어요. 전 내가 만나 와 예원교회는 뭘 하는 게 막 완전히 뭐 세상에 어디 내놔도 막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오대로 그 다 봤다는 게 교인들이 막 밖에서 목사들도 그런 말해요. 야 작품이다 작품. 어째 예원교회 DNA가 그러냐고. 감동한다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을 인정 안 할지 몰라도 대륙별관 보시라니까 공연을 한 걸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런 DNA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DNA 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작품이지 그냥 작품 순종하면서 오늘 이건 뭐 작품은 아니지만 공연이죠 그냥 나와서 대륙별로 우리 저 대교구별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맡겨준 그 현장을 우리가 3.1조 구성해서 복음하겠다 하나님 앞에 이 생명 걸고 현장을 장악하겠다고 외친 거예요. 나무가 하나 부러갖고 뭐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대교구 위원회에서 정말로 내게 맡긴 사명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그러니 대교구별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쫙 또 촬영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 띄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를 세밀하게 전을 받고 있습니다.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청년회까지 모든 기관들 부서들 각 대교구별로 각 사역자들로 그 내용들을 따라방 현황 다 보고 있습니다. 매주 세밀하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령부에서 정확한 전략을 알고 전략을 제시하고 상황을 알고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사령부에서 그래야 여러분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늘 영적으로 선한 아름다운 연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선한 우리하고 선한 다른 얘기 우리하고 연합 그들하고 연합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WCC가 우리 교회 하나 되자. 모든 교회는 하나다. 모든 종교 다 하나다. WCC가 그 말이. 모든 종교는 하나다. 꼭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꼭 예수 믿었고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구원한다. 다 종교다. 이게 WCC예요. 예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유럽 없어졌어요. 미국 없애고 있어요. 이미 없어졌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홀리데이입니다. 크리스마스 없애라. 예수 그리스도 말해 없애. 없습니다. 지금 없어지고 있다니까. 다 없어졌어요. 이게 무서운 전략입니다. 지금 종교 다 그러니까 WCC를 탐관 측에서 김수환 목사님이 부산 백스코에서 준비위원장하면서 WCC 해서 모든 종교도 쫙, 모든 종교 다 왔어. 불교, 전주교, 참, 뭐, 무당도 와가지고 같이 막 부닥거려하고 같이 다 종교는 다 같은 거라. 그래가지고 다 통합 측에서 엄청 교인들 나가버렸어요. WCC 한다고 막 나가버렸어요. 저 맹성교회에서는 막 2층에서 똥바가지를 막 쏟아버렸어요. 쏟아버려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WCC 탈퇴한 괴도 많고 괴들도 많아요. WCC를 탈퇴하자라고 통합적이 젊은 목사들 한 4, 50명이 부산에서 막 데모하고 그랬어요. 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는데 예수 밖에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라고 같은 교회인 줄 아세요? 믿음이라 같은 믿음인 줄 아세요? 여기 연합이란 게 아무나 연합입니까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영적 비밀을 아는 성도들의 선한 연합이에요. 이게 지금. 응? 세상 사람들이 말한 종교가 말한 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는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축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원교회 전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언약 공동체의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이걸 맛보면서
사역과 업의 이 모든 장막터를 넓혀가는 언약적 도전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배를 통한 연합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서 형제는 단순히 혈연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형제라고 말했다고. 본문의 형제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공동체의 구성원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연합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두 지파.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 열두 지파, 열두 지파가 서로 연합한다, 연합한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부인에게서 난 자녀가 있고, 첩에서 나온 자녀가 있어요. 열두 지파가 말이요, 열두 명이 모이는데, 네 명의 부인이 있는데, 네 명의 부인에서 다 났단 말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의 부인, 또 요셉은요,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갔다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애굽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 애굽 여자하고 결혼했으니까, 애굽 여자들은 피부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부가 희미다. 애굽 사람들은 까매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한마디로 열두 지파가 너무 출생의 신분들이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하나 되겠어요? 힘듭니다.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두 지파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연합하는 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예배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연합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적 원뉴스를 이루는 것에서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된다. 교회가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게 당회로부터 쫙 전부 기관 전부 부서가 쫙 하나 된 교회, 미안합니다. 저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다니까. 전부 그 교회가 크든 적든 그 내면에 사단이 연합 이루지 못한, 연합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연합하면 지역을 바꾸놓잖아요. 연합하면 영향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도록 잘라놨어요. 뭐 교회 수고 많고 죽어 떠났어요. 교인이 벌써 1,000명이 넘다. 이체면 뭐 끝으로 나 있어도 속에는 닭골마 터져가지고 아무 힘 없어요. 반대로 하면 반대, 서로 파당 짓고 막. 연합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배.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배, 은혜 받으면요, 강단 통해서 언약 원리에서 쫙 이러면 여기서부터 힘이 팍, 교회가 연합이 안 돼놓고 뭐 이삼질 합니까? 사단이 귀신이 비웃지요. 너끼리 맨날 싸우면서 무슨 다른 나라 뭘 하냐? 웃기지 마라. 해봐 되는가? 지속 안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언약 잡아야 돼. 예배 은혜 받아야 돼. 예배 치유받아야 돼. 예배 은혜 받아야 돼. 아멘? 말씀 잡아야 돼요. 현장 예배를 사모하라 말이에요. 현장 예배. 예배 성공한 사람은요, 현장 예배입니다. 현장 예배에서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언약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그 향기가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향기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형제 연합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 말은요, 장차 신약 교회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 지금 다락방 운동하는 우리 계획보단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이 30년 하고 있는데요. 왜 다 하나인 줄 아세요? 물론 뭐 어쩌다가 뭐 하나씩 티 나간 놈들이 있어요. 이상한 거 있어요. 답 안 났던 증거지요. 결론 안 났다는 건 들키는 거지요. 복음 아니었다는 게 들키는 거지요. 눈썹 하나 갖다가 납니다. 여러분 이 30년을 다 우리 상임원들 중심으로 하나 돼가지고 여러분 뭐 화지바다 꽉 차지요. 세가족은 다 꽉 차지요. 목회 대원한 목사들 전국에서 다 와가 해외에서 다 와가지고 꽉 차지요. 30년 동안 진짜 제자들, 전도자들,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다 가라지. 30년 동안 누가 뭐래도 이걸 찢어져가지고 갈라놓고 이간시고 부정직해가지고 막 이 운동을 막으려 해도 딱 원리스. 왜? 담당 사람 결론 낸 자들이에요. 결론 냈습니다. 못 말립니다. 여러분 뭐 새가족 집회한다, 뭐 화집회한다 하면 새벽 5시, 4시 줄 섭니다. 줄 서요. 6시, 7시, 10시 반에 할 때 있고 9시도 할 때가 있는데 이 5시, 4시부터 줄 서요. 이거 받으라면 쫙 그 추운 겨울에 쫙 서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서로 막 난리입니다. 앞에 앉으려고. 앞에 앉으려고 몸 매우 막 그냥 목숨 걸고 뛴다고. 지금 또 30년 동안 그러고 있잖아요. 답이 안 난 사람이 갈등하지요. 결론 안 낸 사람이 시험 들지요. 그런 열정 없지요. 여러분 새벽 4시, 5시 그 도착하려면 몇 시 나와야 돼 집에서. 그 집에 다 잡니다. 그 자고요 막 뛰어나갑니다. 뭐 지금 목사고 뭐 할 거 없이 막 앞에 앉겠다고. 그 열정이 30년 동안 지금도 하나도 안 씻고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그 오늘 이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 뭐 꼭 그럴 필요 있냐? 뭐 가다가 말다가 뭐 되면 가고 안 되면 말지. 그런 사람하고 생명의 사람은 다릅니다. 2024년 너 장막터를 열펴라. 아멘. 언약의 말씀은요 성경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막터를 열펴야 하는 본질 이유가 뭐냐, 열방 2-3천 나라 5천 종족 그걸 품어야 된다. 이런 가슴을 가져라. 내 가슴 좀 넓혀라. 기도 좀 넓혀라. 생각도 넓혀라. 2-3천 종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언약적 도전해봐라. 아멘. 지금 또 1월달에 지금 파키스탄 미리 예비 캠프 가잖아요. 좀 위험하다. 무슬림이라. 500명 모이는 그곳에는 오늘 선교 정신 목사 보관을 들어보니까 5만 명이 거기 좀 위험하다. 얼마나 위험한지 가봐라. 기도해 주세요. 혹시 또 뭐 가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잡혀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칼 대놓고 돈을만 내라 뭐 어쩌고 안 되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가 이 37 지우 섬에서 서서 열방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도 우리가 이 문을 다 열어놔야 돼요 지금. 문을 열어놔야 돼요. 황폐한 237 현장 그 빈 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복음의 생명력을 충만한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서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삶이다. 자, 우리가 세 가지 뜰 사역과 금토일 시대를 활성화시켜 나간 이유도 여기 있어요. 237을 품은 장막터를 갖추는 것이 세 가지 뜰이에요. 자, 국내 다민족들이 편히 와서 24할 수 있는 그것이 이방의 뜰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직까지.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대로 교회 와서 그냥 24할 수 있는 그런 현장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5천 종족의 제자 찾기 위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 본부 방향 보면요, 음악팀, 체육팀, 지금 치유팀 구성해서 언약 도전해보자. 자, 우리는 이런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 있는 분들은 본부가 요청을 하면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본부가 요청하면. 그리고 검토 시대를 활용해서 우리의 후대인 랩런트가 237 치유 서비스로 세울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이 뜰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입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플랫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업의 장막터도 실제로 넓혀 나가야 돼요. 업의 장막터도 237 나라 5천 종족, 이 300만 국내 단민족 살릴 수 있는 선교 경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경제 랩런트를 237 치유 서비스로 세울 만큼 랩런트 경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선교 경제 랩런트 경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라니까. 내 욕심, 내 아망, 하나님 뭐 비서실장입니까? 그런 거 들어주게. 그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 듣지도 않아요. 쓰레기통 집어넣고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언약 기도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은 거 다 주신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언약 기도 제목, 나눠드리는 언약 기도문, 언약 비전 기도문,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교회에서 다 나눠줬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개인 거 대입식이 가지고 기도하면 언약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응답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언약 기도를 통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모두 다 2024년 새해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연합이 주는 축복입니다. 2절 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세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을 기록한 다윗은 형제 연합하는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묘사했습니다. 첫째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론과 제사장들의 이 임직 절차가 나오는데, 제사장을 임직할 때에 먼저 임직받은 사람을 회막문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몸을 물로 먼저 물로 싹 씻긴 후에 에봇이라고 불리는 이 제사장만 입는 의복을 입히고 마지막으로 관유라는 이 기름을 부습니다. 굉장히 귀한 기름이에요. 이 관유라는 기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배로운 기름, 이 말이 바로 관유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 굉장히 귀한 관유 기름입니다. 관유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만드는데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이런 보배로운 기름이 제사장의 머리에서부터 옷깃으로 쫙 흘러넘칩니다. 쫙 흐릅니다. 죄악 세상에 있지만은 죄악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받은 상징이에요. 그게 너는 구별되었다. 성도라는 뜻이요. 크리스천,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 구원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통틀어서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은 구별된 상태.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 어깨까지 내려갔다 이 말은요 충만한 상태.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은 향기가 있어서 널리 퍼져나가죠. 향기가 있어서 형제의 연합하는 모습 속에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간다. 그래서 우리 예언교는요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로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새가족들이 그 사랑에 녹아버려요. 새가족들이. 그래서 새가족들 반응이 그래요. 예언교회는 와보니까 너무 표정이 밝고 너무 사랑이 넘치고 너무 친절하고 겸손해서 마음이 감동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을 새가족이 처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말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이 모습.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마가다르방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잘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줄 정도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연합된 원리스의 축복, 서로 연합돼서 원리스 서로 온 백성에게 뭐요? 칭송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연합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면서 일하니까 온 백성들 불신자들 볼 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이웃들도 이 주위에서도 예원교회를 칭찬해야 돼요. 야, 저 교회 좋다. 교회 가려면 저 교회 가라. 그래야 돼. 그렇게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무대를. 결과적으로 주께서 날마다 뭐요? 구원 얻는 자들을 더하여 주. 구원 얻는 사람 더 보내는 겁니다. 원리스 되어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누고 있으니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예언교를 확 보내주는 성도가 얼마 돼야 되느냐? 1만 명 돼야 돼. 그래야 이제 2, 3, 7 나라를 마음껏 우리가 후원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성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교 번영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교 현장에 가서 그 성교사를 지금 이 파키스탄이다, 멕시코다. 300불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월급이 생활비가 200불, 300불 사는 아주 가난한 지역들이 전 세계 3분의 2가 다 그래요. 300불. 얼마나 선교하기 좋아요? 선교하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우리 선교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도와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자리 못하느냐? 헌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 헌금을 못하니까 교회가 자립이 안 되는 거요. 그게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도와, 주의 이름으로. 아멘. 그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현장이 다 그래요. 전 세계는. 제가 세계를 다녀봐도 그래도 선교하자고, 심지어 캠프 가자고,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안, 딴 데는 그 소리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당장 살아가는 게, 매달 사는 게 매월로 살아요. 주급을 받는데, 미국 같은데 주급을 받잖아요. 주급을 받는데 그 한 달 한 달 그 세금이 50%, 40에서 50%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게 막. 그래서 집세 내고 차세 내고 보험도 못 들어요. 거의 보험 없습니다. 보험료가 비싸가지고 오바마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전부 아프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옵니다. 한국 오면 아무데나 갈 테니까 기다렸다 몇 년 동안 참고에다가 이빨 하나 빼러 온다니까. 참고 기다렸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미국이 그런데 미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최고 잘 산다는 미국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비전 일주일 동안 직장 한다고 캠프 자비로 간다 상상도 못해. 지구촌에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중에서도 예언교회. 아, 네. 개교회가 무슨 캠프를 갑니까? 1년에 한두 번 구경하러 비슷하게 그냥 한번 갔다 오는 성교 여행이라고 갔다 오지 우리가 이제 캠프를 어디 갑니까? 무슨 전도를 할 줄 압니까? 영접을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국교회 그냥 목사님 따라서 성교지 가서 성교사 성교를 구경하고 사진 한번 찍고 아 나라 이렇네 하고 오는 거예요. 무슨 가서 막 들어가가지고 뭐 캠프 전도를 합니까? 무슨 그런 훈련 받았습니까? 훈련 받은 교회가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수준 가셔야 돼. 영접을 시킬 수 있다. 이미 제자예요. 그래서 영접을 시켜보시라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막 해봐 그냥. 하나님 역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는 그렇게 그 보고 있거든요. 지구촌에 하나님 이 예원교회를 참 가난하고 모자라고 세상에 내놓을 거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2, 3, 7, 5천 족 이 시대 안대교를 서실 것이다. 저는 그 작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연합되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서로 이 초대교회처럼 연합된 원리스를 이루면 가능합니다. 됩니다. 이 연합에 다 이루어. 그래서 저는 연합의 축복, 생명 살리는 이 사역의 장막터, 이게 쫙 하나 되는 이 일에 방해가 없도록 저는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저는 철저하게 다른 건 다 양보합니다. 다
알아서 다 스스로 다 합니다. 이 교회가 원리스로서 가는 이 일에 사단이 방탄 못하도록 그것만 제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원리스 이루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원리스 이루어서 나가야 되는데 원리스 이루는데 방해하는 그것만 봅니다.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성교를 할 수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거 사단이 막 난장판 쳐버린 그게 한국의 세계교회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깨졌어. 교회가 각 부서가 다 연합된 사역의 장막타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형제 연합하는 모습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이 산들의 내림 같다 그랬어요. 헐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발 2,800m. 우리나라가 이 1,950m잖아요. 한라산이 제일 높은 산이. 근데 이 헐몬이 헤르몬산인데 헤르몬산이 2,800m. 아주 높으세요. 지금도 있어요. 이 헤르몬산인데 헬몬산 거기서 그 꼭대기에서 1년 내내 눈이 있어요. 너무 높으니까 2,800m. 그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이 사이였는데 요단강 수원지예요. 그 물이 눈이 녹으면 내려오는 것이 그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으로 흘러나 요단강 요단강으로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사해 갑니다. 사해 바다가는 그 다음에 끝이에요. 사해는 끝이에요. 그럼 소금물이 돼버려. 그 뒤에는 안 흘러가니까 요단에서 쫙 헤르몬산에서 쫙 물이 내려와서 요단에서 요단 고기가 많아요. 많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 가냐 사해 바다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으니까 거기서 소금이 꽉 차. 제가 사해 바다가 수영도 해봤어요. 가만 떠요 그냥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갈릴리 그 헐몬산에서 중요한 것이요. 이 헬몬산에는 헤르몬산은 그 주위가 물이 많으니까 신선한 농작물 모든 나무 모든 게 풍성해요. 이렇게 풍성한 헬몬산 이슬이 유대 광야의 건조한 시온산까지 쫙 내려와요. 헤르몬산의 이 풍요가 모든 이스라엘 땅에 쫙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합하고 하나된 삶 속에 풍요로움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하나된 삶 속에 풍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이슬은요 구름이 없어야 내릴 수 있어요. 구름이 없어야 돼 이슬은. 이 말은요 하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하늘과 나와 사이에 막힌 담 그리고 이제는 형제와 막힌 담을 허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려고 하면 담이 있으면 안 돼요. 담이 있으면. 형제와 불화에서는 그것이 가족이든 성도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불화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예언교에서 단 한 명만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단 한 명만 지구촌에 미운 사람이 있다. 그게 암덩어리입니다. 영적 암덩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세임 못 받아요. 그거를 가지고 세임 못 받아요. 나가면 핍박이 박해가 얼마나 많은데 못 받아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직분처럼 믿음이 크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요. 성경이. 이슬은요 조용히 내려서 시들어진 초목을 소생시킵니다. 조용히 내린지도 몰라. 우리가 메마른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음으로써 영적으로 뭐요? 소생이 돼야 돼요. 영적 소생, 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근심 걱정 속에 나왔는데 불안 염려 속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이 쫙 되죠. 이 성도들과의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도와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 영적 포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나고 나면요 예배 끝나면 그냥 포럼하세요. 포럼하면 서로 반면 교사가 되어서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영적으로 활력이 확 일어나고 다짐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이 사모들이 회복되면서 여러분 영적인 다 무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원리스. 아름다운 교제.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원리스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원리스를 쓰임 못 받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원리스로서 삶에 활력이 일어나서 이런 축복이 임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주로 이집트를 거쳐가고, 저도 그렇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이집트 어디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지금 옛날에 애굽.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그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한 8시간 갑니다.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쭉 저거 갔는데, 8시간 갔는데 그 길이, 그 8시간 갔는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모세가 몇 년 걸었어요? 이 8시간 가는 거를 40년. 하나님이요, 뺑뺑이 돌리면 끝도 없습니다. 인생 뺑뺑이. 죽을 앞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야 계속. 말씀 순종하다가 돌리는 겁니다. 어느지 돌리는지, 나와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고라 자손들 막 모세한테 대들고 이런 것들 다 죽을 때까지 돌렸어요. 다 죽고 들어갔어요. 40년 했는데요. 버스를 가면 8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집트를 딱, 이집트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요. 특징이 뭐냐. 이집트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이집트가 다 이 중동을 뜬 사막이잖아요. 나무가 하나도 없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집트 가서 깜짝 놀랍니다. 이집트 카이로 수도잖아요. 지나가는데요. 집이 전부 다 이게 서랍으로 다 되어 있어요. 서랍으로 되는데 지붕이 전부 쓰레기를 쏟아버려. 충격받았어요. 쓰레기 차가 와서 쓰레기를 쏟아부어놓은 것처럼 전부 쓰레기판이야. 이집트가. 와, 놀랬네요.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집트는 쓰레기통이구나. 다 쏟아놨고. 쓰레기 차가 와서 쓰레기를 부은 것이 꽉 집집마다, 뭐 길거리에 있다 하면 이해가 되죠. 지붕 위에. 와. 요즘 모르겠어요. 뭐 몇십 년 지나서.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딱 들어가면 전혀 다른, 같은 땅인데 풀이 확 흐려져. 야자나무가 쫙, 혹시 열매가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니까, 시간마다 스프링쿨러가 돌아가, 그 사막인데 스프링쿨러 돌아가니까 막 가로수 쫙. 아니 도대체 같은 사막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스프링쿨러 가지고 전부 다 막 푸르푸르해. 막 게다시 그냥 내가 훑어가 딱 훑으니까 게다시더라니까. 안내하는 전도사님이 이 게다시입니다. 그걸 가방에 탁 넣었어요. 게다시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 와가지고 코팅해가지고 한 사람씩 다 게다시 하나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부교자인데 그래 하나씩 가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라 했더니 가가 전도사님 가가지고 그래 목사님 이 한 날이 하나씩 하려니까 너무 이게 골라내기가 힘들어서 두 개씩 하면 안 됩니까? 그래 두 개씩 해라. 코팅을 해가지고 전교에 나눠주랬어. 게다시 하나리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 정도로 자라는 그 믿음 좀 자라라 그 말이지.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잘 살더라. 완전 미국 수준. 수준이 막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더라. 제가 왜 이 말하느냐. 여러분이 영적 서비쿨러가 되기 바랍니다. 영적 스프링쿨러. 이스라엘과 애굽 차는 스프링쿨러예요. 요 차이 요거 물이 팍 공급되니까 뭐 다 살지요. 여러분 영적 스프링쿨러 돼야 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의 생수가 뿌려지면서 메말랐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야말로 막 이 지역이 완전히 푸른 초장 만들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라.
이런 생명력 넘치는 연합의 축복을 교구와 각 기관, 각 부서 실제로 누리면서 현장에 절대 무리지 않는 영혼망대를 세우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원단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전 세계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뉴스에 외로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외로움, 이거 외로움이란 단어, 이 긴급한 세계보건 위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임명되었어요. 세워졌어요. 외로움 담당 장관. 그런데 이런 외로움이 교회 안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통계가 나왔어요.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 진행한 통계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36%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외롭다. 그래서 일명 외로운 크리스찬. 이 많은 현실이에요, 지금. 외로운 크리스찬. 자,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원인으로는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45.5%. 가장 그것이 높았어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3.1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회가 중요해요. 같은 친구끼리 같은 나이 또래니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 그 다음에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교회 활동에 참여를 못해. 성격이 좀 그래. 그러니까 막 못해. 자존심 세가지고 나서지도 못해. 식사 같이 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을 때 그랬어요. 식사할 사람이 없어. 교회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뭐 교구 소속도 안 됐는지 뭐 했다 하더라도 성격이 그래가지고 남들하고 같이 하지는 못해. 차도 못 마셔. 교회 식사도 못해. 얼마나 외로워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3.1조로 활성화해라. 활성화했어. 활성화했어. 새가족과 장결자뿐만 아니라 3.1조 이 구성 간에도 서로 살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처럼 영계 모든 성도들 2024년 복음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보니까 우리 매주 제가 설교하면서 보면요. 새가족이 청년회가 제일 많아요. 청년회 청년. 너무 많아가 어떤 다 안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을 한 달 동안 통계 평균 통계가 청년회 오늘 내가 보고서 형제 목사 보낸 거 보니까 950명이래요. 600명, 700명 하던 청년회가 950명 출석 평균 출석 1,000명이야 1,000명. 청년들이 그 쉬운 이야기 아니거든요. 얼마나 청년들이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 많고 얼마나 갈 데 많습니까? 부흥이 돼. 여러분 기관들도 부흥 되기 바랍니다. 그 통장에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이 기관은 계속 잠자리 제자를 걷고 영적인 무음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축제.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무슨 저 부산 저 뭡니까 저 지방에서 다락방을 교회 다니다가 취직해서 서울 올라와서 청년회 와보니까 WRC 보는 것 같아요. 청년회 예배가 WRC 같다. 뭐,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방에서 다락방 교회 다녔는데 WRC에 온 것 같다. 청년회 예배가. 여러분, 기관들이 축제하시기 바랍니다. 축제. WRC가 축제잖아요. 축제 같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이루는 이러한 이 사역과 삶의 장막터가 확 넓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쓰임받고 축복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좁사사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